안녕하십니까. 이제 서버소닉 음악 스트리밍 서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자바를 이제 설치할 때 오픈 JDK 8 이런 걸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U5 PBR이랑 약간 좀 짝짝이가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직접 이제 바이너리로 실행하는 게 속도가 빠르게 잘 돌아갑니다. 보시면은 이 작업을 지금 이미 여기서는 했는데, 이제 이걸 이 작업을 거치면은 실제로는 이제 이게 경로를 이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여기다 갖다가 박아버렸습니다. 바로 예, 이렇게 심링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링크를 한 명령을 보여드리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바 파일을 유저 빈 자바에 이렇게 심링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 유저 빈 자바를 실행하면은 이 파일이 실행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서브소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서브소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셔갖고 다운로드 누르고 여기 데비안 우분투 이거 들어가셔서 데브 파일 받으시면 됩니다. 링크 주소 복사해가지고 wget 이렇게 입력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 또 해외망 속도 속 터집니다. 진짜 일단 이것도 인터넷 속도 너무 느려서 잠시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 서브소닉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거뭐 동일하게 dpkg 명령어 써서 하시면 되는데, dpkgi subsonic 6.1.1 예,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경로를 이제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를 이제 수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걸 제가 글을 수정해놔야 되는데, 아, 이게 또 귀찮다 보니까 예, 수정을 안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서브소닉이 안 올라왔는데, 이거 왜안 올라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류가 어디서 났나. 올로케이션 베일. 어? 시작이 됐는데. 아, 예, 시작이 됐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좀 딜레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서브소닉은 19.168.0.148에 4040입니다. 4040 들어가면 서브소닉이 아마 저를 반겨주고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는 어드민이 어드민입니다. 뭐 설정은 뭐 대충 하시면 되는데, 일단 노래 몇개 스캔해가지고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폴더. 미디어 폴더 여기를 설정해야 됩니다. 제가 음악이 있는 데가 MNT MediaRW SDA1의 그 다운로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음악을 스캔하게 되면은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깨지는 걸 한글 깨지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오늘은 미드나이트 커맨드 한번 써서 쉽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MC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파일 관리자가 뜨는데, 여기서 MNT 들어가셔서 MediaRW의 SDA1의 다운로드에, 지금 이거 멜론, 이거 불법인데 테스트로 받았습니다. 일단 얘를 이제 얘가 이제 받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한글이 다 깨지는데, 한글 깨지는 걸 제가 해결하는 이제 그 명령어를 이미 탑재를 해놨습니다. mp3 conv
이걸 입력하면은 태그를 이제 그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 안에 언어셋을 바꿔가지고 리눅스에서 한글이 안 깨지게 해줍니다. 이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싸라락 하면서 다그 태그가 컨버팅이 됩니다. 지금 컨버팅이 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네,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뮤직 음악 스캔 해보겠습니다. 스캔 미디어 폴더 나오. 점점 올라갈 겁니다. 여기. 37, 37, 83. 이게 좀한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고 여기 보시면 멜론 실시간 탑백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생 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게 PC에서 이렇게 그냥 음악 듣는 용도로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이제 저가 이제 제가 실제로 쓰는 이제 서브소닉은 이건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음악이 몇개 있는지 대충 보여드리면, 서브소닉 소개. 67기가 있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그냥 이제 노래 다 넣어두고 그냥 이제 핸드폰에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쓰고, 굉장히 서브소닉이 편합니다. 보시면 아마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글도 제가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드로이드에서 쓰는 거. 얘는 공식 어플리케이션이고, 얘는 이제 서드파티 앱인데, 얘가 더 좋습니다, 써보니까. 뭐 설명은 이제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놨지만, 저는 이거 디서브라는 앱을 씁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태그 깨지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MP3 컨브 입력하고, 컨버팅 한 다음에, 다시 스캔하면 이렇게 한글이 안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서브소닉 설치하는 게시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